아마 우리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실 것이 우와 우와 달걀뿐만 아니라 이런 게맛살도요 지금 네. 쫙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거 칼로 다 다지면 네. 굉장히 힘들고 다 튀잖아요 또 사방팔방에.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깔끔하게 하지만 네. 곱게 이렇게 갈아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테팔 블렌더, 핸드 블렌더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너무 간편하다 정말. 쉽게 싹 만들어내실 수 있으니까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으깨기 속 준비도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예. 끝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주부님들 어우, 마늘 다질 때마다 너무 힘드셨잖아요. 요거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제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지 용기를 드리기 때문에 네. 이것도 위에다 딱 결착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쭉 넣어주시면 쉽게 마늘 오. 다지기 아니면 뭐 천연조미료 분쇄 네. 이런 것도 쉽게 해보실 수 있어요. 네, 네. 벌써 끝났어요. 그렇죠. 빼시고 나서 칼날 살짝 빼시고 그다음에 앞쪽에 한번 부어보시면 정말 확실히 다를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안쪽에 곤죽이나 이런 것들이 안 생겼잖아요. 포슬포슬하잖아요. 그래서 포슬포슬하잖아요. 이 마늘의 향이 정말 싹 느껴지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버섯이라든지 고기 아니면 야채, 호박, 당근 이런 거 단단하잖아요. 쉽게 쉽게 다지기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네. 저희가 지금 얼음 전용 칼날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다지개 칼날이 있고 이거 좀 전에 보셨던 거.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얼음 다지기인데요. 날 자체가 약간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단한 것들은 더더욱이 싹 갈아드릴 수 있는 이 얼음 전용으로 뭐를 하시느냐. 우리 아이들이 먹게 되는 여러 가지 슬러시 네. 이런 거 빙수 좋아하시잖아요. 얼음 안쪽에 앞뒤에 싹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에다가 뚜껑을 딱 닫고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쭉 만들어지는지 우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아니, 순식간에 싹 얼음 빙수가 나와요. 핸드 블렌더로 사실 얼음까지는 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 무슨 말이에요. 네. 곱지고운 얼음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오. 내가 생각했던 어떤 핸드 블렌더와 비교를 하셔도 네. 테팔이 만들면 다릅니다. 다르네요. 순식간에 얼음 분쇄가 싹 되면서 정말 넘사벽 파워예요. 초강력 천하티의 힘을 자랑하는데 이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네. 용도만 싹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 기가 막힙니다. 지금 보시면 앞쪽에다 뚝 덜을게요. 딱 보시면 네. 얼음이요. 어쩜이래 어쩜이래. 지금 보시면 보세요. 뭐 하나 남는 거 없이 기가 막히게 싹 갈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빙수를 하신 다음에 바로 과일 용기로 가져갑니다. 우와. 이 위에다가 바로 토핑을 하시면 네. 근사하게 정말 말 그대로 빙수가 한 그릇이 뚝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방학인데 네. 이런 거 빙수 한 그릇 사 먹으려고 해도 꽤 비싸잖아요. 맞아요. 집에서 해 드시는 거예요. 네. 네. 핸드블렌더로.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네. 여러 가지 견과류나 이런 팥 같은 와, 거 살짝 얹어 주시면 네. 이렇게 빙수 한 그릇도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예. 저희가요 앞쪽에 구성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체 가고요. 네. 이 대용량의 800ml의 컵도 가고요. 그렇죠. 뭐 다지기 분쇄 전부 다 가능하고 으깨기까지도 가능하고 네. 얼음 분쇄 칼도 같이 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가격이 모든 혜택 누려보시면 99,000원 네. 한 달에 17,000원대로 선택 가능하시고요. 브랜드가 테팔이다 보니까 10년 AS까지도 보장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실 때 함께해 주시죠.